이제 식사는 환자식으로 먹어도 된대. 배도 고프고 나도 먹고 싶다. 엄마가 눈을 뜨고 말을 하다니 신기하다. 누워있을 땐 얼마나 답답하고 겁나든지. 자, 얼른 먹어봐. 너는? 난 좀 이따 먹을게. 제니, 엄마 때문에 힘들었나 보다. 글쎄 너무 말랐다. 괜찮아, 얼른 먹어. 대표님!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. 제니, 네가 고생 많았다. 이렇게 일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일주일 넘게 누워계신 거 알아요? 네, 그랬다면서요. 그럼 두 분 말씀 나누세요. 저 잠깐 약 좀 받아올게요. 그래, 걱정 말고 다녀와. 네. 제니 결혼하기로 한 날 지난 거 아시죠? 아, 벌써 그렇게나. 이제 결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파혼해야죠. 네? 어머, 대표님. 아, 좀 기다리시다 보면 다 낳고서. 아니요, 저 살자고 아픈 날 두고 스위스로 도망갔다면서요. 전화도 끊어놓고 이런 방구 말도 없네요.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사회 삼겠어요. 아니, 크게 다쳐서 지금 회복 중이라던데 도망이라뇨. 아직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대표님하고 안만수 씨 사이가 보통 사이였어요?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. 아무리 지가 다쳤어도 나보다 더 다쳤겠어요. 정이 떨어져서 제니하고 결혼시키고 싶지가 않아요. 왕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. 좀 누워야겠네요. 깨어나자마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. 네네, 누우세요. 세상에,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하지? 교통사고 나더니 사람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?